싸움이 날까봐 윤정수 씨를 네. 전화로. 아, 진짜? 아,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진짜 전화 연결돼요? 구조에서. 제 전화는 안 받거든요. 그쵸. 그래서 안 받을 거죠. 김숙 씨 전화 안 받아가지고 네. 여기서 연결한 거예요. 제 전화 잘 안 받죠. 제 여보세요 네. 한번 해볼까요? 누가? 정수야! 여보세요? 나오세요? 나오세요? 정수야! 누구야? 너 누구니? 현숙이? 아, 오! 어, 한 방에 안 해. 야. 네? 정수야! 정수야, 난 누구야? 넌 누구야? 누구야? 나 모른다고? 틀리네, 여보세요. 아니, 저기, 윤정수 씨. 방송이야? 예, 여기 비디오 스타인데요. 아,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렇지 마. 아, 윤정수 씨. 윤정수 씨, 안녕하세요. 저 박나래입니다. 아, 나래. 아, 예, 지금 네. 그 윤정수 씨가 진상규명이 좀 필요합니다. 아니, 그 프로는 뭐 나오면 방송 안 돼요? 그 윤정수 씨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 뭐지만 개싸움이 날 뻔했거든요. 나 때문에요? 예. 아니, 근데 윤현숙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나야 김숙이야 선택해 그랬더니 윤현숙 씨를 선택했어요. 맞죠? 진짜요? 진짜예요? 윤정수 씨? 아니 정말 별거 아닌데 불편하네. 진짜 같아. 아니 그러니까. 아까 얘기해봐요. 왜 윤현숙 씨를 선택한 거예요? 아니 이거는 사실 그렇잖아요. 예를 들어 김숙 씨가 나한테 윤현숙이야 나야 그러면 이제 강윤숙이야 너지. 아 그게 맞지. 자, 오케이. 지금 할게. 지금 윤현숙 씨입니까? 김숙입니까? 하나, 둘, 셋. 누구예요? 아, 불편하게 왜 그래? 아, 누가 있긴 아니, 있네. 셋이 즐겁게 살자. 왜 그래? 셋이 같이 살아요. 무슨 소리예요? 1분 다 쳐세요. 뭐야. 셋이 살지. 무슨 소리야. 아니, 그러면 25년 지기 윤현숙 씨를 단 한 번도 여자로 본 적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아이, 솔직히 이성으로 봤죠. 아, 언제, 아니, 언제? 윤현숙 씨는 여성 연예인들 중에 베스트 몸매예요. 맞아, 맞아. 어, 그러니까. 몸매 엄청 봐요. 아이고, 엄청 봐요. 허리 라인, 박스 라인, 힙 라인이 당연히 아니에요. 아우! 다 알고 계시네. 어떻게 알고 계시지? 진짜 이거 너무 많아. 진짜 어떻게 알고 있어? 쟤는 옷을 입어도 그게 그냥 보여. 어이야! 되게 좋아해. 말하고 되게 좋아해. 아, 되게 뭐 이런 거 있어요. 좋아하는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타이밍을 놓치면 어. 아 진짜 친구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뭔가 타이밍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윤현숙 씨한테 뭐 제가 뭐 큰 대시라고 그런 적은 없지만 윤현숙 씨의 문제는 뭐냐면 외국 생활을 너무 오래 해요. 근데 이제 한국 들어오시다는데? 네. 나 있을 거야 한국에. 아, 그거야? 그러니까 윤현숙 씨가 윤정수 씨가 만약에 현수가 나랑 같이 살자라고 하면은 윤현숙 씨는 산다고 얘기했어요. 같이 산다고. 네. 윤정수 씨는 어떻습니까? 왜 대답을 이렇게 느려? 왜 생각을 해? 왜 생각을 하냐고? 마음이 있네. 마음이 생각이. 사람으로서 너무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야. 여성으로서 너무 이쁘잖아요. 네, 그렇죠, 그렇죠. 자, 그럼 정수야. 네. 너 나랑 그냥 살래? 너 나랑 그냥 살래? 오, 갑자기. 어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현숙이, 현숙아. 현숙아. 네가 지금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걱정이 없어. 자, 그러면은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. 가상 아내 김숙 대 현실 여친 윤현숙 무인도에 같이 가야 돼. 나 한 사람만 골라야 돼. 무조건. 아, 빨리. 아니, 아니. 그냥 혼자가. 그냥 웃으면서 갈게 나를. 야간치네 이거 진짜. 어디야? 지금 어디야? 참으세요, 참으세요. 동부 이천동이지. 자, 인사하고 저 가자. 아니, 안녕히 가세요. 여보세요, 전화 끊었어? 약간 짜증이 난다 이거.